자, JS 함수, JavaScript에서 함수를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사실은 함수를 막 썼어요. 네. 왜냐면 코드가 바로 실행되면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 안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CGV 할 때도 비디오 바꿔서 실행되는 것은 처음부터 그 기능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일단 코드만 가지고 있고 명령문만 가지고 있다가 내가 부르면 실행, 부르면 실행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함수였는데 함수는 뭐 어떤 프로그램 언어에서도 반드시 들어가 있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립트에 안쓸수 아니고 스크립트에다가 우리가 함수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함수란 함수란 무엇이냐? 뭐 코드 저장소라고 말씀드린 대로 JS의 특정 실행 코드 어떤 뭐 의도에 따라서 코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특정 실행 코드라는 건 그런 거예요. 각각 달라질 수 있죠. 코드를 담고 있는 메모리 공간입니다. 메모리 공간. 그 메모리 공간의 주소가 함수명인 거죠. 그래서 특징 함수는 호출시에만 실행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함수는 호출시에만 실행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원할 때만 딱 돌아오는 거죠. 제가 와가지고 아침에 와서 이 에어컨을 켰어요. 온도 맞추고 바람 풍속 맞추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와서 호출한 거잖아요. 야, 너 지금 켜져. 띠익 하니까 켜지고. 네.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쓰는, 필요할 때마다 쓰는 거. 뭐, 겨울에는 히터에다가, 히터 나와. 동작해. 그럼 히터가 따뜻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 함수는, 주로 이벤트와 연결되어 사용됩니다. 연결, 이벤트하고 연결해요. 이벤트. 클릭이냐, 마우스오버냐, 뭐 이런 이벤트들하고 연결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 그래서 이제 형식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정리를 하나, 총정리 합니다. 형식. 근데 우리가 얘기 안한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 그걸 지금 얘기하고. 얘기를 참아할 수가 없었어. 자, function 이렇게 쓰겠죠? function 함수명 소괄호의 변수 중괄호의 짠 여기에다가 실행 코드가 들어가고요. 실행 코드가 쭉 들어가겠죠? 안에. 그다음 맨 끝에 이 얘기를 내가 안 했던 거. return 값. 이 얘기를 내가 안 했어. return 값. 함수한테 들어오면요. 변수를 갖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나갈 때 return이라는 걸 통해서 값을 갖고 나갈 수가 있어요. 결과 보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함수의 고유한 구조와 기능입니다. 이거를 내가 얘기를 안 했어. 함수의 주요 사항에서 정리를 쭉 해보겠습니다. 함수의 주요 사항. 함수의 주요 사항들은 뭐가 있나요? 1번. 함수는요, 소괄호를 쓰잖아요. 함수의 소괄호. 소괄호에 사용되는 변수. 안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어요. 한개 이상 쓸수 있어요. 한개 이상 변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냐면, 여러 개 사용할 경우에는요, 콤마로 구분해줘요. 여러 개 사용할 경우, 콤마로 구분합니다.
여러 개 변수를. 그 다음에 이런 변수를 뭐라고 그래요? 파라미터 변수 또는 전달 변수, 우리나라말로 전달 변수라고 부릅니다. 제가 그냥 변수라고 쓴건 일반적으로 값을 담는 저장 주소라고 그랬죠. 저장 창고. 저장 창고를 이 안에서 쓸수 있다는 얘기고요. 값을 부른다. 전달 변수, 파라미터 변수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만 쓸수 있는 거거든요. 밖에 있는 애들은 절대 몰라요.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하므로 지역 변수라고 해요.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지역 변수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함수나 함수 바깥쪽 영역에서는 몰라요. 영역에서는 이 변수를 알수 없어. 절대로 알수 없어. 너는 알수 없어. 죽어떡게라도 할수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알수 없어요. 얘는요. 그리고, 파라미터 변수의 또 특징은 이거예요. 이제부터 파라미터라고 부르면은, 파라미터 변수는 변수잖아. 변수면 바 해야 되잖아. 근데 바를 안 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 거기다가 소괄호 안에 바를 막 써가지고 가면 너무 지저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동 선언을 해줘. 바로 선언하지 않는. 네. 자동 선언돼요. 거기 소괄호 안에다 쓰기만 하면. 그 다음에 파라미터 변수가 여러 개쓸수 있잖아요. 변수, 파라미터 변수의 개수만큼 함수 후 출시에 값을 보내줘야 돼요. 같은 개수의 값을 보내야 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같은 개수만큼. 변수가 세 개다. 그럼 세개 보내야 되는 거죠. 지금 한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제가 지금 말만 해서 그런데, 여기 이제 펑션이라고 쓰고, 여기 이름이 있어요. 나야나. 뭐 이런 함수명이 딱 있고, 요 가로 안에다가 우리가 아무것도 안쓸 수도 있어. 받을 값이 없으면 안 써도 되는데, 여기다가 변수를 너, 나, 우리. 뭐 이런 변수를 만들어요. 콤마를 이렇게 구분해요. 그럼 얘를 이제 중괄호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막 뭔가 구현을 했겠죠? 이렇게 중괄호에다가. 그럼 이 나야나 함수를 부르려면, 나야나 라고 불러주시고, 밑에서, 다른 데서, 가로하시고, 값을 넣어. 여기에는 뭐 히읗을 보내고, 저번째는 기억을 보내고, 세 번째 값은 뭐, 디귿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값을 세개 보내야. 그러면 얘한테 도착했을 때 여기로 이게 꽂히는 거예요. 순서대로. 여기 보낸 개수만큼 꽂혀요. 이게 1, 2, 3이죠? 그럼 1, 2, 3이 여기 꽂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걸 파라미터 변수라고 그러고, 이 너나 우리라는 이그 변수명은 아무것도 안 썼다. 따옴표를 안싼이 변수는 이 안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너나 우리는 이 안에서 쓸 수가 있어요. 네, 뭐 쓰려고 하겠지. 값을 받아서 쓰려고 하는 것이 그냥 뭐, 한번 심심해서 받아봤어. 이런 일은 없어요.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 내가 위에서 1번 했지, 1번. 이게 밖으로 내었어야 되는구나. 2번. 함수를 나오기 전에, 이걸, 이 얘기를 내가 안한 거예요.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거예요. 함수를 나오기 전에, return 키워드를 쓰면, 그리고, 그 뒤에, 값을 담은 변수나, 어떤 값을 쓰면, 함수를 호출하는 곳으로 돌아올 때,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돌아올 때,
이 값을 가지고 돌아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return 키워드를 써가지고 함수하려다가, 그래서 return 값은 사용 안 할 수도 있어요. 옵션이. 안 할 수도 있어요. return 값을 사용 안 할 수도 있는 옵션이라는 것도 역시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옵션을 하니까 안 쓴 거예요. 필요 없으면 안쓸수 있어요. 자, return 키워드 얘기도 지금 했고요. 3번. 네 번째, 3번. 함수의 호출은 어떻게 한다고요? 함수의 호출. 함수의 호출은 당연히 함수야! 하고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요. 초괄호. 이걸 안 하면 함수가 대답을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내가 대답하는 함수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함수, 함수명, 괄호, 값. 초괄호. 뭐, 있다면 값을 쓰고 없다면 안 보내도 되는 거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뭐, 변수만큼 값을 보낸다 하시면, 소괄호의 역할은 그거입니다. 그리고, 함수를 호출할 때는 반드시, 오른쪽에 소괄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있어야 함. 소괄호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소괄호 없이 사용하면 소괄호가 아니라 소괄호. 소괄호 없이 사용하면 뭐예요? 그것은 변수. 소괄호가 없으면 변수로 해석해요. 네, 소괄호가 있으면 함수로 해석하고. 함수와 변수의 차이는 딱 소괄호 있고 없고 차이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함수를 부를 때 소괄호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 함수가 대답을 안 해요. 자, 그리고 소괄호의 값은 지금 소괄호에다 값을 줬잖아요. 소괄호의 값은 뭐예요? 함수의 파라미터 변수의 개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를 만들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또 알아볼까요? 함수를 여러 번 만들고 나서 내가 가장 뭐부터 했죠? 함수 만들고 뭐부터 했어? 함수는 호출해야지 실행되는 애니까 호출했을 때 대답을 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네. 함수를 쓰려고 내가 만들었는데 호출하면은 실행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누구 이름이요. 이러면 안 되겠지. 대답도 없으니까 막 잊어버리겠네 막 이러면서 막 네, 함수를 막 아무리 막 해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함수를 만들고 먼저 할 일. 함수가 호출되는지 봐야 된다. 함수가 호출되는 여부를 확인한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여부. 확인 방법은 뭐가 있어요? alert로 뭐 띄워보든지 아니면 콘솔에다가 찍어보든지 등. alert console. 콘솔.log이죠? 콘솔.log. alert을 띄우든 콘솔.log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역 변수, 지역 변수 얘기를 위해서 또 했는데, 5번이 바로 변수, 함수 변수, 이제 변수 얘기가 함수에서 나오기 때문에, 변수 얘기를 여기서 그, 레인지에 따른 변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역 변수, 지역 변수 얘기를 합니다. 전역 변수, 지역 변수. 요거는 함수하고도 관계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전역 변수는 뭐냐? 전역 변수는요,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그래요. 글로벌 베리어블. 글로벌 하면은 전 세계잖아요. 전역 변수는
함수 바깥쪽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함수 바깥쪽에 선언한 변수. 그래서 따라서 모든 다른 함수에서 참조할 수 있어요. 모든 다른 함수에서 이 변수를 참조할 수 있어요. 갖다 쓰거나 변형하거나 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 참조라는 얘기는 레퍼런스란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 기술계통에서 참조라는 말이에요. 참조. 참고, 참조. 네, 그죠? 네, 그리고 2번. 지역 변수는 뭐냐? 지역 변수는 로컬 variable이라고 하고요. 로컬 variable은 함수 내부에서 선언하는 거죠. 함수 내부에서 선언하거나, 또 파라미터 변수도 그래요. 파라미터 변수를 말합니다. 안에서 봐 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건 지역 변수예요. 그래서 함수 외부, 당연히 외부에서 모르죠. 외부나 다른 함수에서 이를 참조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지역 변수는 다른 함수에서 선언된 같은 이름의 변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같은 이름의 변수명을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집에서 예쁜이래, 예쁜이. 예쁜인데 또 다른 집에서 또 얘도 예쁜. 우리 예쁜이, 우리 예쁜이. 그래가지고, 이 집에서도 예쁜이, 저 집에서도 예쁜이. 네. 지역 변수는 똑같이 이름 써도 돼. 마음대로 해도 돼. 옛날엔 그렇게 시골 마을에 가면 개똥이가 많아. 개똥아. 그러면 쟤도 개똥이고, 쟤도 개똥. 옛날에는 그 애들이 일찍 죽어서 병 걸리면 안 되니까, 호환마마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별스럽, 아주 별 볼일 없이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으로 이름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개똥이라고. 개똥이 뭐 중요해? 그치? 개 가다가 개가 싸는 중이네. 그러니까 개똥이라고 부르면은, 안 중요하니까 얘를 뭐 병마가 안 건들겠지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름이 정말 많았다니까 지역 변수예요. 저 집에 개똥이 저 집에 개똥이죠. 근데 우리가 공식적인 명칭은 그렇게 짓나요? 아니죠. 네. 그리고 뭐 전역 변수라고 그러면 사람으로 따졌을 때 전역 변수는 뭐겠어요? 제가 강남에서 저기 11번 출구 쪽에 학원에서 강의를 또 오래 했었는데 거기서 강의할 때 그랬어요. 점심시간에 이제 밥을 먹고 산책을 딱 다녔는데 거기가 연기 지도 학원이 되게 곳곳에 많이 있거든요. 진짜 많아요. 여기저기 있고 이한위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멀리서 딱 보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어떤 젊은 사람하고 쭉 걸어가고 있는 건데 누구냐면 그 누구지? 1544 그 1544한 사람이 누구죠? 누구더라?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걸어가고 있는. 내가 달려갈 뻔했어. 달려가서 사인 받을 뻔했어. 근데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멀리서만 봤어요. 이야, 저 사람 연기 학원이 여기 있나 보네. 근데 뭐 어떤 학생하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거기 지나다니다 보면요. 가끔 가끔씩 연예인들이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뭐야? 내가 달려가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 봐야 그 사람 나 모를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자세가 틀리더라. 여러분들, 톰 크루즈가 우리나라 왔을 때 그렇게 사인 많이 해주는데 우리나라 그 사람들 알아서 해줘요? 아니잖아. 자기는 전역 변수거든요. 자기를 참조하고 있어, 사람들. 멋져, 어쩌고, 당신 작품 다 꿰고 있어요. 당신의 대사 이런 거 멋있는 거, 이런 대사도 하셨고요. 막 사인해주세요. 이렇게 사인해주잖아. 전역 변수거든요. 전역 변수. 전역 변수는 누구나 참조할 수 있어.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역 변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함수 바깥쪽에 있는 거니까 TV 출연한 사람들, 영화를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전역 변수, 지역 변수입니다. 네. 그리고 뭐 지역 변수도 또그뭐 if 문 안에, 포문 안에다 쓰면 지역 안에 또 지역이 되고 이런 건데 그런 얘기까지는 안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부에다가만 선언했냐, 뭐 그런 차이입니다. 바깥쪽에 있느냐. 네, 그렇게 해서 함수에서 이제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얘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6번 함수명은 대소문자를 철저히, 아주 철저히 구분합니다. 철저히 구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치? 제가 이런 그 변수도 똑같았잖아. my home 함수랑 my m이 대문자인 home 함수랑 my home 다 대문자로 쓴 함수랑 이게 모두 다른 함수. my home 글자도 똑같잖아. my home이잖아. 근데 대소문자를 다르게 표시하면요 전부 다 다른 함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수명을 잘못 써도 좋아. 내가 뭐 어떤 함수 이름을 지을 때뭐 마이 마이 포켓 이렇게 지었어. 마이 마이 포켓인데 뭐 대소문자를 내가 중간에 P만 대문자로 썼는데 여러분들은 막 쓰다 보니까 다소문자로 썼어. 호출할 때그 지은 이름으로 호출하면 되는 거예요. 대소문자를 내가 잘못 썼다. 그러면 그거 복사에다가 호출하는 데다가 붙여넣기라. 그러면은 그 이름으로만 불러주면 함수는 대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 함수가 대답해서 리턴 값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걸 한번 연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기본 함수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리턴 값을 우리가 이제 처음 들었잖아. 다른 얘기들은 우리가 이제 들었던 얘기예요. 그죠? 네. 변수도 쓰고 지역 변수, 전역 변수도 뭐 한번 얘기는 했고요. 리턴 값은 오늘 처음 얘기했어요. 요 리턴. 함수의 리턴 값. 도대체 뭐냐? 이거.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왕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볼까? 자, 버튼만 그냥 한번 만들어 볼게요. 버튼. 여기다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 프로젝트 시작. 짠.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 프로젝트 시작. 이렇게 쓰고요. 여기에 이제 클릭을 하면요. 온 클릭. 클릭을 하면 여기에서 코리아라는 함수로 호출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글자 K만 제가 대문자로 쓸 건데 만약에 실수로 여러분들이 KOREA 우리나라 이렇게 함수 소괄호 안 하면 함수 아니에요? 이렇게 호출을 할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소문자로 썼다. 그러면 이 이름으로 똑같은 이름으로 부르면 대답을 한다고 함수. 네. 그래서 이렇게 함수 이름을 미리 지금 만들기 전에 호출을 해놨고요. 요거를 똑같은 이름으로 복사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값을 보내요. 문자를 보낼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라는 글씨를 완성하는 프로젝트. 오 이렇게 우라는 소 따옴표. 왜냐면 겉에 쌍따옴표로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안에서 따옴표를 쓸 때는 쌍을 못 쓰죠. 네, 소 따를 보낼게요. 우라는 거를 코리아한테 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함수가 함수를 호출하는 이제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요. 스크립트를 딱 와요.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다가 함수를 만들어요. 여기다 함수 만들어요. 함수를 이렇게 열어줄 주소가 안에다가 함수명 이렇게 만든다고 했죠, 제가? 함수명 붙여넣기 코리아. 기능은 코리아 다음에 아니야. 이건 뭐 호출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어떤 기능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네. 그냥 기능은 다른 함수 호출이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모양을 좀 만들어 놓고, 자, 코리 함수를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코리 펑션. 자, 이름은 이렇게 쓰죠? 펑션 컨트롤 V 붙여넣기 코리아. 똑같은 이름으로 부르면 된다 이거예요. 그냥 이거를 못 써서 되고 복사한 게 아니라 같은 이름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달값을 받고 있자 TXT라는 변수를 그냥 이게 전달값 하나 밑에 변수 중괄호 내리고 중괄호 안에 구현부고요. 여기가 코리아 K-O-R-E-A 함수.
제가 함수를 만들 때 이렇게 꼭 신경을 써주죠. 이렇게 여러분들 가드닝을 꼭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제가 값을 찍어볼게요. 1번 함수. 함수 호출 파라미터 확인. 얼러창으로 이제 쭉 띄워볼 거예요. 얼러창으로. txt를 받아서 여기서 띄워요. 띄워. 지금은 요 기능만 일단 딱 한번 해보시면 돼요. function, korea, txt라는 변수. 요게 파라미터 변수죠? 파라미터 변수로 받는 거예요. 뜨는지 한번 봅니다. 이거를 놓고 지금 코딩한 거는 제가 다시 푸시를 하면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냥 펑션의 코리아인데 이렇게 폼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얼럿이면 별도로 뜨겠죠? 윈도우 쪽 얼럿. 자, 그래서 뜨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호출했어야 돼요. 밑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맞아? 이거 실시간 띄우고 알테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맞아? 프로젝트 이거 있죠? 요거. 뭐예요? 이거를 클릭 딱 하면은 우를 전달했으니까 우가 뜨겠지, 그죠? 우를 전달했으면 우가 뜨겠지. 확인. 지금 뭐 우를 전달했으니까 우가 뜨는 건뭐 당연한 거죠. 자, 그려놓고요. 이런 비슷한 기능의 함수를 만들 거니까 요 폼이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긁어서 Alt, Shift, 방향키를 내려요. 방향키를 내리고요. 이 코리아라는 이름만 다른 함수로 바꿔줄게요. 이것만. 코리아를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시고요. Ctrl D, 우리 많이 쓰죠? 같은 거를 내려가면서 찾아주는 거. Ctrl D, D 하면 밑에 있는 여기까지 한꺼번에 덮여가지고 셋을 동시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리라는 글씨를 찍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대문자 R자 쓰고 소문자 I자를 써서 리라고 쓸게요. 리. 함수명이 리예요. 리. 되겠죠? 리. 네, 그래놓고 요거랑 똑같은 함수를 또 이렇게 긁어가지고 또 밑으로 내려요. 리라고만 바꿨어요. 이름을. Alt Shift를 또 밑으로 내려요. 방향키 아래로 해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요. 우리. 그럼 그 다음에 나잖아. 그럼 리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D, D에서 찾기 하신 다음에 우리 나. 나니까 N 대문자 소문자 A 나. 나라는 함수를 만들어요. 나 함수. 나. 그 다음에 라 함수만 만들면 끝나요. 여기까지만 만들면 함수는 더안 만들고. 끝이에요. 이렇게 하고 방향키 하나 내리시고 Alt Shift 방향키. 그래서 위아래는 조금 떨어뜨려 주시고 나 있는데 Ctrl D D 그래서 우리나라 RA 라 우리나라 라 RA 이렇게 만들어서 얼러 띄우는 건다 똑같아요. 네, 함수는 일단 확인하는 건다 똑같아요. 자, 함수에서 다른 함수로 호출해서 결과를 돌려받기를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요네 개를 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라는 말을 찍어볼게요. 자, 우리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라까지 만드셨죠? 우, 여기 코리아에서부터 출발해서 리, 나, 라.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똑같이 생겼고 이름만 달라요. 네, 이름만 달라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요거는 기본형은 제가 일단 푸시해놓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호출하는 거예요. 호출. 자, 어떻게 호출하시냐면요. 여기에서 다른 함수를 호출합니다. 2번. 코리아에서 2번. 다른 함수 호출. 자, 다른 함수 호출하는데 어떻게? 밑에 있는 리라는 함수로 호출해요. 리, R, I. 아, 리라는 함수 있죠? 리 쓰면 위에 function 리라고 나오죠? 얘를 호출해요. 얘를 호출할 때 가로를 해야죠. 가로를 하고
이 함수를 부를 때 이름을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txt를 보내면서 뒤에다가 리라는 값을 같이 보내요. 우를 받았잖아요. 여기에 지금 찍힌 값은 우라는 것이 됐어요. 우. 그래서 처음에 얼러창에 찍힌 건 우였어요. 여기 옆에다 써봤어야 되고요. 우라고 찍혔다고. 우가 찍혔고,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 우리를 보냅니다. 함수한테 보내요. 우리 보내기.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릴레이가 되는지 보세요. 이제 코리아에서 리를 불렀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받아가지고 찍는 것까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요 부른 것까지만 딱 해놓고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겠죠? 띄웁니다. 우리. 우리까지 딱 뜨셨죠? 우리. 네, 지금 여기 누르면 우리. 확인하면 리가 나오죠? 우리. 여기까지 갔어요. 지금 그러면 그 다음에 내려가요. 여러분들 우리. 그럼 다른 함수 호출을 여기서 이렇게 했잖아요. 밑에서도 뭐 다른 함수 호출을 하면 돼요. 여기서 또 다른 함수. 밑에 함수 호출할게요. 릴레이 호출입니다. 다른 함수 호출. 그래서 우리 나 na라는 함수 호출할 거고 바로 하시고 여기에다가 txt를 받고 플러스 우리 나 여기다가 나 이걸 합쳐요. 그럼 위에서 찍힌 건 우리였고요, 그죠? 우리 밑에서는 우리 나 전달 보내기 우리나를 보내는 여기서 우리나 보내기 다른 함수 호출. 그럼 위에서 나를 불렀으니까 네. 우리 나까지 이제 뜨겠지. 나는 밑에서 그냥 찍어주는 것만 하고 있으니까 나 함수를 호출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나까지 찍히는 거 다시 한번 합니다. 짠. 우. 리. 나. 나까지 잘 찍히시나요? 우리 나. 우리 나. 우리 나. 네, 우리 나. 확인하면 끝났죠? 지금 백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아직 설명 안 드리고 있어요. 호출을 했는데 뭔가가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눈에 아직 안 보여요. 우리 나까지 나오죠? 그러면 밑에 대역시 똑같이 호출을 해줍니다. 다른 함수 호출. 나에서 라를 호출하면 되는 거죠. 이건 똑같습니다. 다른 함수 호출. 그래서 여기 나, 라, 라죠. 밑에 있는 건 R, A. 오케이. 소괄호. 여기다가 txt에다가 다른 말을 합쳐요. 우리나 라를 합쳐야 되겠죠. 라, 라. 이렇게 갈 건데 위에는 우리나가 찍혔고요. 여기는 우리나 라를 부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내기. 우리나 보내기. 우리나라 보내기. 우리나 보내기였는데 얘는 우리나라 보내기. 우리나라 보내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보내기. 자,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찍게 라 하면은 여기서 찍죠. 라에서 찍어주죠. 그러니까 얘가 보낸 거를 얘가 받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한번 확인해 보고 이렇게. 자, 여기서 또 확인해 봅니다. 그러겠더니 우 리, 나, 라까지 찍혔죠? 네, 확인하면 그 자리에서 지금 확인창이 탁탁탁 뜬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함수 어디를 지금 다니고 있는지 우리가 아는 거야. 찍어보고. 네. 확인.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좋아. 우리나라가 떴어. 우, 리, 나, 라. 떴어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제 어떡하지? 내가 함수를 요거까지밖에 안 만들었잖아. 요거까지밖에 안 만들었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 찍힌 건 지금 일단 여기다 옆에 써놓고 우리나라가 찍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돌아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함수라는 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 앞에 과장님이 세분 계셨어요. 제가 옛날에 일했었을 때 이렇게 파티션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쪽 방에
강 과장님 건너편에, 아, 실명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성은 강씨였어. 이쪽에, 이 과장님. 이 과장님. 이쪽이 정 과장님이었나?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과장님들이 제가 이제 개발자니까, 저고요. 저한테 이제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도 또한 저한테 맡겨요. 또 이분이 또 저한테 일을 또 맡겨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 맡아가지고 막올 때마다 얘기하고 언제까지 해줘야 되고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후배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사무실 책상에서 같이 일을 했는데 과장님들이 무슨 일을 맡기려면은 이제 이분 얘한테 얘기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딱 가서 얘기를 딱 하고요. 여기다 이제 얘기를 해요. 보고를 해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그 윗분한테 보고하고 윗분한테 보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부장님이고 여기가 과장님이고 여기가 대리고 그리고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여기서 이제 제 밑에 있는 사람이 보고를 여기 이제 가져와서 취합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여기한테 대리한테 얘기를 하니까 대리가 과장한테 이제 보고를 할거 아니에요. 과장이 더 부장한테 가가지고 부장님이 어쩌고저쩌고 좋아. 부장님이 얘한테 자 그렇게 하도록 하지 이번 프로젝트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자 부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고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얘기했어요. 그럼 대리가 좋아요. 그럼 내가 실제로 이 일은 이렇게 하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리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예 저희 같이 일하는 한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저는 얘한테 부탁했으니까 보고를 받겠죠 제가. 사람도 보고책에 그렇잖아. 보냈는데 대답이 없는 게 어디 있어? 보냈으면 뭐라고 그래? 이렇게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함수가 딱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라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돌아갈 때 가져가로 리턴을 여기다가 써주면 여기에서 호출했을 때 가져가는 값을 얘가 가지고 돌아갈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게 내부적으로 구조가 아예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안 쓰면은 그게 리턴 값이 안 가지면. 자, 그래서 undefined 이런 게 가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리턴 값도 들어갑니다. 자, 2번 결과 값 리턴. 여기서는 2번이 결과 값 리턴. 결과 값 리턴. 자, 결과 값 리턴은요, 이렇게 써요. 리턴 키워드 있죠? 요게 키워드예요. 리턴이라는 키워드고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리턴 키워드를 쓰고 요 뒤에다가 txt 즉 내가 받은 값에다가 더하기를 해서 보내려고 해요. 우리나라 한칸 띄고 대. 그 대한민국에서 대만 보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를 리턴. 우리나라 대를 리턴합니다. 여기 대만 한칸 띄고 대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리턴에서 어디로 돌아갈까요? 자, 아까 내가 좀 전에 말했죠. 대리, 과장, 부장한테까지 갔어. 그럼 부장이 과장한테 다시 얘기하죠? 네,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리턴을 하죠? 네, 얘를 부른 대로 가게 되어 있는 거야. 부른 대로. 누구한테 갔다 왔으면 부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른 곳으로 다시 와서 보고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렀죠. 라를. 그러면 이 함수를 들어와서 리턴 값을 가지고 돌아가는 곳은 바로 이 함수에 있는 곳입니다. 이걸 함수의 제어권이라고 얘기해요. 제어권이 넘어가. 이렇게 일로 갔다가 다시 일로 돌아와.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얘를 담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찍어볼게요, 한번. 앞에다가 이런 변수를 만들어요. 봐. 이 함수를 봐. RA. 이 소문자를 하나 만들어. 이 지역 변수죠, 이렇게 하면. 네, 지역 변수 RA에다가 라로 갔던 그 함수를 불렀던 애를 여기 변수에다가 이렇게 할당을 하면 뭐가 할당될까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헷갈리단 말이죠. 함수가 과연 변수에 들어갑니다? 함수를 여기서 호출했는데? 호출한 함수가 들어갈 리는 없어요. 호출한 함수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호출한 함수에서 리턴한 값이 여기로 들어가요, 변수로. 네, 그래서 변수에 할당되는 게그 값이고, 한번 여기서 찍어보는 거죠. 그래서 결과값 리턴한 거를 리턴값 찍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리턴값 찍기. 함수를 호출한 것이죠. 호출한 곳으로 리턴 값을 가져오. 네. 함수로 호출한 곳으로 리턴 값을 가져오. 여기다가 alert 해가지고 찍어봅니다. 자, 이렇게 찍으면 변수의 리턴 값이 담긴 거예요. 변수의 함수의 리턴 값이 담긴 거예요. 변수의 함수의 리턴 값이, 함수의 리턴 값이 담긴다. 그래서 어떤 값이 여기 찍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라라는 대로 이렇게 가서 여기다 찍은 거예요. 사실 얼럿에다가 얘를 바로 직접 써도 되긴 돼요. 그게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변수에다 놓고 그 변수를 여기다 찍는 겁니다. 볼까요? 자, 리턴 값 찍기. 그럼 우리나라 대까지 나와야 되는 거야. 얘가 우리나라 대까지 해서 리턴해서 여기로 돌아와가지고, 여기로 돌아와서 여기다 담아가지고 찍으라고 했어요. 이 순서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함수는 그게 아주 일정이에요. 네, 굉장히 일정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띄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번은 한번 쏴서, 푸시 한번 맞추고요. 자, 찍어보겠습니다. 찍었어. 우, 리, 나, 라, 대까지 찍혀. 리턴 값 받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함수로 갔다가 나올 때 그냥 안 가는 거지. 아들아, 김치 가져가라. 이런 게 하는 것처럼 꼭뭘 가져가게 하는 거야. 이거 가져가. 그러면 가지고 가요. 네, 그게 바로 지금 함수가 된 거고요. 그죠? 라. 그러면 위에서 그럼 여기 이 함수를 호출한 애로 얘도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리턴 값을 가지고 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4번. 리턴 값, 결과 값, 리턴. 얘도 결과 값 리턴을 딱 해. 리턴 키워드 씁니다. 리턴, 나도 누군가 불렀어. 불렀네한테 돌아갈 때 이걸 가지고 가고 싶어. RA라는 변수에다가 플러스 우리나라 대까지 찍겠지. 한 여기다 한을 합쳐가지고 보낼게. 그러면 요거는 우리나라 대한이 리턴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얘를 호출한 곳으로 얘 가요. 우리나라 대, 얘 호출한 데 거죠. 나를 호출한 데 거죠. 여기서 호출했잖아. 여기서 바로 위에서 호출했죠. 여기서 호출했으니까 얘도 바 변수에다가 더해볼까요? 리턴 값 NA는 나, 그죠? 그래서 한번 리턴 값 찍기. 그래서 리 얼라 NA라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NA. 그러면 뭐가 찍혀요? 우리나라 대한이 찍히겠죠? 요거를 찍는 건지 또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럼 위에는 코리아 함수니까 이제 다 끝난 거야. 다된 거야. 요거 찍히고, 자, 우리나라 대한. 여기 찍으시면은 오, 리, 나, 라, 대, 한까지 왔죠? 대한, 네. 우리나라 대한이 찍힌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여기 부르네, 리턴. 여기서 또 리턴해, 리턴. 4번. 결과값 리턴. 그래서 리턴 키워드 나. 플러스 우리나라 대한 민. 우리나라 대한이니까 민만 합치면 돼요. 민.
민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 우리나라 대한민 이거를 리턴해. 우리나라 대한민을 리턴. 어디로? 나를 부른 곳으로. 나를 부른 곳으로. 나를 호출한 곳으로 가야지. 호출했던 대로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그게 리턴이에요. 함수의 특징이 그런 특징이죠. 부른 대로 돌아가요. 자,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리턴한 대로 여기로 오면은 위에 코리아 함수가 보이네요. 드디어 코리아 함수에서 여기서 변수 리 바리 바라이 소문자로 했어요. 변수는 여기에다가 함수에서 리턴된 값이 변수에 담깁니다. 그래서 똑같이 찍는 거예요. 3번 리턴 값 찍기. 리턴 값을 찍습니다. A lot. 여기다가 리 찍으면 여기에 찍힐 게 지금 예상품인데 밑에서 보낸 값을 찍겠죠. 우리나라 대한민 요게 찍히겠죠. 우리나라 대한민 이게 찍힐 거예요. 요게 찍힐 것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까지 찍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제 마지막 최종 리턴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 리턴. 최종 리턴 남았어요. 최종 리턴. 최종 리턴만 남겨놓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을 확인해 보고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까지 리턴 값까지는 푸시를 해놓고요. 자, 다시 값으로 가서 테스트를 다시 해봅니다. 자, 눌러볼까요? 자, 우리나라 대한민까지 나왔어요. 아, 그럼 이제 마지막 리턴만 잘 가면 되겠네. 마지막 리턴을 합니다. 마지막 리턴. 그러면 코리아를 불러준 대로 리턴해야 되겠죠? 네, 마지막 모든 문장을 다 만들어서 보내버립니다. 4번. 결과값 리턴. 그래서 return. 여기에 ri라는 변수의 온 값에서 플러스 min 국만세. 국만세까지 답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걸 뭘 보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 이게 날라버렸죠? 만세. 요게 리턴 되는 거죠. 리턴.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 리턴. 아, 이거 주석 처리 해야 돼.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 리턴. 그러면 얘를 호출한 대로 돌아가잖아요. 코리아는 어디서 호출했어요? 코리아. 어디서 호출했어요? 버튼에서 호출했죠? 여기. 그래가지고 여기서 결과값을 찍으려면 얘를 싸주셔야 돼요. 이렇게 영역 잡고 소괄호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소괄호. 소괄호 하나 해주시고요. 소괄호 하나 해주시고요. 앞에다가 얼럿이라고 하시면 처음부터 얼럿이 찍히지 않고요. 코리아를 다 돌고 나서 마지막에 얼럿을 찍혀요. 그러니까 가로 안에서부터 실행을 먼저 해요. 얼럿으로 코리아라는 함수를 써주시면 얘가 찍히는 거예요. 마지막 리턴 값 찍히는 거예요. 그것만 확인해 줍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만세! 딱 찍히면은 성공입니다. 여기까지. 여기 보시면, 오! 리, 나, 라, 대, 한, 민, 구바세! 확인.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리턴 값이 있다는 거를 제가 일단 실증을 해보려고 지금 이걸 한 거고요. 이제 브라우저로 얘를 추적해보는 거는 월요일 하는 거죠. 이거를 추적해볼 거예요. 제가 브라우저 디버깅 툴의 사용법에 대해서 월요일 날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리턴 값에 대해서 한번 느껴봤습니다. 여기까지 자바스크립트는 마무리하겠습니다.